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과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최저출생률과 노동시장 양극화, 산업 대전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 채용을 늘리고 노동시장에 활력이 돌도록 대한상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일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